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고득점 전략 같은 것들을 배운 덕분에 첫 시험에서 AL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며 토익 스피킹 AL에 달성한 노세웅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토익 스피킹 공부를 했는데요. 4년 정도 영어 공부에 손을 놓고 있었다 보니 영화나 뉴스를 들어도 영어가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 노베이스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해커스 토익 스피킹 인강 덕분에 AL을 달성했습니다.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매력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00% 이상 환급을 받기 위해선 매일매일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매일 공부를 하게 되고 덕분에 꾸준하게 공부를 할수 있어서 AL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에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생애 첫 토스 시험에서 AL을 받고 200%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강으로 잘못 공부하면 느슨해지고 해이해질 수 있는데 해커스 토스 환급반은 오프라인 강의 이상으로 강한 강제성과 자기관리가 가능하게 해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토익스피킹 인강과 이 교재죠. 10일 만에 끝내는 해커스 토익스피킹 교재로 공부했는데요. 환급반을 수강하면 해커스 교재까지 같이 주니까 시험 직전에는 교재를 활용해서 인강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본 강의부터 상위 레벨까지 레벨별 토스 인강을 전부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초부터 순차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강조되는 중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답변이 술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의 맞는 태플릿만 가지고도 시험장에서 대부분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실제 시험에서 파트 2랑 3, 5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반복 패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할수 있었고요. 유형별 꿀팁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 4에서 질문을 놓치면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듣고 유추해서 답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의 실전 꿀팁 덕분에 질문을 유추하여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의 때 이런 팁을 듣지 않았더라면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환급반 혜택으로 제공되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모의고사가 10회나 있어서 10번 모두 실전처럼 연습하니까 실전 감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해커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MP3나 각종 학습 자료 등도 다운받아서 출퇴근 시간에 틈틈이 활용했습니다. 직장이다 보니 토익스피킹 공부에 시간을 많이 내는 게 어려워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토스를 공부했고 핸드폰으로 강의를 다운받아서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강의를 매일 수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피킹 시험이다 보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새벽에 집에서 작은 목소리로 스피킹 연습을 하거나 점심시간에도 회사 근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스피킹 연습을 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스피킹 연습을 주로 했고요. 스피킹 시험이다 보니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주로 공공장소나 커피숍 같이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익스피킹은 스피킹 시험이다 보니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고득점을 위해서는 토스 시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각 유형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해커스 인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고득점 전략 같은 것들을 배운 덕분에 첫 시험에서 AL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강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말하기 연습한 게 전부 다입니다. 모두 해커스 토익스피킹 인강 듣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